한수 언니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세이 형이 뭐 알바생. 알바생들 너무 싸가지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살 게 없네요. 기다린 거에 비했죠. 아, 잠깐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비꼬면서? 롤리 롤리 롤리. 어자. 어자. 빵댕이 뭐야? 저기 빵댕이 뭐 빵댕이 빵댕이로 해봐. 빵댕이 시작.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존나 폭내서 날 것 같아. 말 존나 신기하네. 말 진짜 존나. 진짜. 아니 엉덩이 보이니까 갑자기 촉감네 진짜. 야 그러니까? 뭐야 미쳤어. 말해. 스타가 여기 왔어. 말해. 아 이년 존나 스타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그 원래 오늘은 물건 리뷰하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년이 찍었어. 응.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 응. 진작 손님도 좀 있었고. 아. 제가 그 제 채널 풀었는데요? 풀었는데요? 기획 다 잡았어. 죄송한데 저는 오프너를 처음 힘들었던 거.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백명록을 좀 읽으면서 썰푸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네. 생각보다 백명록에 그 반응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존나 비옥추적. 아예 서울 연상학했어요. 아 얘가 기획했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 박현서가 자존감이 존나 올라갔어요. 라이 팬들이 여기 와가지고 네, 했더니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나 텐션 개잘하거든요. 좋은데? 하여튼 그게 네. 아니고 여기서 있었던 우리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가 며칠 안 됐지만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쵸 그쵸. 제품 팔면서 생겼던 썰 뭐 우순이랑 제이가 붙어 있고 여기에 남현수가 있어요. 왜? 왜? 근데 몰래 우순이랑 제가 키스하는 거 내가 봤어. 내 지금 이해까지 안 하는데 그걸 봤어. 어, 오늘 도대체 무슨 컨텐츠야? 와. 야 진짜. 야. 와. 와. 자 가봅시다. 다시. 현서 언니 진짜 너무 예뻐요. 세이 형이 너무 예뻐 진짜. 기동 오빠 왜 이렇게 마르고 날씬하세요? 어, 나 근데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다. 촬영보다 왜 이렇게 말랐냐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를 바꿔라. 너무 부하게 나온다. 맞아, 맞아. 왜 실물이 이렇게 훨씬 낫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살이 그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그동안 촬영을 안 했고. 아, 왜냐면 이제 기동 씨 건세로이 때 모습만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때 82kg. 네. 이거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네. 현서에게 준. 아, 맛있기를. 이게 첫날에 저희 보려고 연차를 쓰고 오신 분이 직접 마늘빵을 만들어서 아, 그러니까 마늘빵 여기에 있어. 우리 선물을 진짜 너무 아니 하루에 맞아. 거짓말 치고 우리 여태까지 선물 받은 거 다 합쳐 여기 카페트 다 꽉 찰 거야. 맞아요. 너무 많이 사다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근데 여기 오실 때 꼭 선물 안 사와 주셔도 돼요. 네. 네,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선물은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나가도 돼요 그러면? 되죠! 방금 뭐예요 이게? 되죠! 내적 갈등이에요? 되죠! 방문객에 비해 사실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상황이에요. 방문객은 진짜 많거든요. 진짜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30명씩 기다려요 밖에서. 맞아요! 진짜로? 네, 네, 진짜로. 맞아요. 그 중에 나를 찾는 팬이 몇 명이야? 거의 없어. 재밌어. 근데 그게 진짜 놀라워. 정글을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난 진짜 놀라워. 신기하네. 사실 저도 한번 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팬분들도 보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기동 씨 커트 치더라고요. 안 와도 됐나? 그 시간에 너는 가서 편집하고 있는 게 낫지 않나? 네, 이렇게 커트 쳐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요 회사 내부 사정을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다 빠져 있으면 여기에 촬영, 편집, 뭐 기획이 아무것도 안 해요. 올 스톱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팬들 만나는 동안. 그럼 재우 씨까지 빠지면 회사 개파이 나요. 피디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들 왕국이 될까 같이 왕냉이 같이 돌아가는 썰을 같이 왕 제가 진두지휘라 자 1번 침대 2번 침대 꽉 차고 채우고 자 나머지 철권으로 들어갈게요. 자 내기 한번 합시다. 그랬다는 얘기를 좀 듣겠는데 하여튼 이게 뭐 재열 씨를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만큼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컨텐츠도 업로드를 해야 되니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누가 여기에 나오는가에 대한 정보 여기로
인스타에서 따락방 H. 네. 진짜 실물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으세요. 아 제가 아 이거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 엄마랑 아빠가 여기 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 우리 집에 좀 이렇게 집안 사적인 내용인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 그리고 되게 기분이 우울한 상태에서 엄마가. 근데 엄마가 여기 왔다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아 진짜? 애들이 어쩜 그렇게 친절하고 잘하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더라고. 그렇지 너희들 그런 게. 아, 우리가 이제 팬미팅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계속 뭐가 겹치고 바쁘고 이렇게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좀 만나게 되는 게 뜻깊더라고요. 진짜. 아니,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신기해. 난 이렇게까지 뭔가. 막 와서 우시는 분들도 있어. 맞아요. 좋겠다. 아까 재열이가 같이 있었으면. 아니, 제가 말씀하신 동안 한 번 쭉 훑었는데 기동님 보고 싶어요도 있어요. 간단히. 아. 재열님 보고 싶어는 없네요. 네. 아. 이게 네, 참. 저거 뭐예요, 저거? 뭐야? 매직으로 써지는 그 위에. 이거 감정을? 네. 기동님 보고 싶어요. 재열님도 유유 현서 제이 언니 존예 우수님 존잘 핫도그 디디 흥해라. 근데 왜 우수님만 존잘이고 기동님 안 맞구나. 아 근데. 아. 또 말할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아 기동 오빠 너무 멋있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진짜 감사해요. 근데 무슨 그럼 무슨 씨가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백풀이 받았냐? 뭐든 게 다 그래? 뭐든 게 다 그럼 이제 기동씨가 거봐 그래 거봐 아무튼 내가 똥꼬수 해봐라 제니킹이한테 되게 잘할 거 그러고 우순이한테 가서 울려 그래 나한테 우순이 오자마자 진짜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엄청 사람들이 우순이 얼굴 보자마자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찐팬들 있어. 이렇게 얼굴 안 보시는 팬분들은 내가 잘생겼다고 해. 저 얼굴 잘 안 봐요. 약간 이런. 그럼 웃음 입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울어. 아 현서를 실제로 보면 심장에 방귀 뀌냐 심장에 방귀 뀌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그게 현서 약간 매력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얘기를 네.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웃음님 칭찬을 엄청 많이. 근데 그러니까 웃음이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아 그게 웃음이에요. 웃음님. 아 어떻게 방금 깬다는데 그런 드립을 진짜 너무 잘했어요. 나 옆에서 가만히 방금 깬 건 낫네. 방금 꼈는데 우승이가 재밌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너네 마음인가 싶어. 그러니까 웃긴 건 넌데 우린 매 영상마다 다아 그런 씁쓸했습니다. 네. 기동 오빠 예쁜 여자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좀 약간 해명할 게 있어요. 네. 예쁜 여자 좋아한다는 그 팩트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을게요. 네. 좋아해. 네. 당연히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야. 니들이 무슨 좋아하는 거라고 보다. 저는 주로 혼자 계시거나 말 없으시게. 네, 맞아요. 스웨덴 분들한테 맞아. 가가지고 와 막 장난치고 말 걸고 그러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심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거는 네네. 너무하다. 안마봉 현서 말에 충동 구매. 현서가 안마봉을 어떻게 파는 줄 알아요 저거를? 개잘파. 저게 실제로 박현서가 쓰다가 소싱까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 다리 아파하는 사람들 있으면 해줘요. 네. 그럼 사람들 진짜 잘 거. 네, 한번 느껴보실래요? 영어 뭐냐? 해봐 해봐. 이거 이만 했을 때 잘 모르다가 오! 솔직히 그러다 사! 이거 얼마예요? 하면은 현서가 얼마게요? 1,400원 개타세요! 맞아 맞아. 오늘 대장 인자가 됐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하나 할게요. 좋아. 오 엄청 비냐. 오 역시 역시 아래 진 이렇게 하나 해드릴게요. 좋은 사진들. 제이님 사진 찍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지쳐보여요. 너무 지쳐보여요. 이때 진짜 힘들었나 보다. 왜냐면 제가 그게 약간 티가 났나 봐. 다음부터 오케이 텐션 관리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언니 현서 언니 사진도 말도 걸어줘서 고마워요. 너무 친절. 근데 물건 사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 기분 점점 하트. 뭐. 다른 사람들도 잘해주세요. 뭐. 다른 사람들도 잘해주세요. 영업해 너무 진심이야. 야 이리와. 한마디로 할게요. 저한테 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적성을 찾은 것 같아서 좀만 진심을 더했을 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100원도 안 떨어져요. 아니 솔직한 피드백들이 엄청 많네.
제이 언니 많이 힘드시죠? 너무 지쳐 보여요. 좀만 화이팅. 야 제이야 너 야. 야. 지쳐 보였나 보다. 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야 얘 너랑 같은 공간 다닌다고 둘이 빠졌네. 야 니 기존에 기둥이랑 같이 있어봐. 야. 너 몸 나간다. 기존에 기둥이랑 같이 있어봐. 야. 너 몸 나간다. 야. 어? 왜? 뭐 알바생. 알바생들 너무 싸가지 없어요. 유? 이게 뭘까요? 여기다까지 써주실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써주셨어야 됐나? 너무 뻘쭘한 듯이. 왜 자꾸 나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나가라고 한단다. 살 게 없네요. 기다린 거에 기다린 거에 비했죠. 기다린 거에 비했죠. 아 잠깐만 필적 좀 해주면 보자. 다 똑같은 글씨체인 것 같은데요? 다 똑같은 글씨체인 것 같은데요? 야 때문에 이분이랑 같은. 자꾸 나가라고 해라 지금 다 같은. 나가라고 해라 지금 다 같은.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요때 한 30~40명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이야. 맞아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급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되는 건 맞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 대처할 수도 있다는 점. 블랙 컨슈머네. 개빡시네.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비꼬면서? 우리는 실물로 만나야 돼서 좀 살이자. 우리 무서워. 우리만 좀 살이자. 아니 근데 왜냐면 여기 오면 좀 이해가 되는 게 밖에 진짜 1시간 반씩 기다려. 아 그래. 그러고 막 대구 막 이런 데서 와. 맞아. 물어. 근데 여기 20분밖에 못 있어. 그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밖에 엄청 더워서 그래 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모두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뭔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맞아. 분위기가 어렵죠? 욕먹어서 박명록 읽고 힘이 들잖아. 아 씁쓸하네요. 네. 봉팔이라니. 여기도 봉팔이라니. 그렇게 기쁘게 들었는데. 나 봉팔이? 봉팔이라니. 여기도 봉팔이. 사실 오늘의 컨텐츠는 몰카였어요. 에? 저것들은 다 PD들이 뭘 적어놓은 거였어요. 진짜요. 최종 적어놓은 거예요 아까. 아니야. 언제 보세요. 진짜예요. 진짜로? 그래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나 진짜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알지 솔직히. 알지. 왜 울어 손잡 뺐어. 아니, 그러면 나 찾는 것도 화이트 다 지운 거야? 아니 그거 아 그거 몰카 아니야? 실적이 비슷하더라. 아, 지금 여기서 읽은 모든 것들 다 그 PD가 쓴 거고 딱 하나 PD가 안 쓴 게 있어요. 실제로 기동님 이쁜 여자만 좋아해요. 실제로 여자분 있으신 거. 그거 진짜 오해예요. 어땠어요? 속아 보니까? 상처 받았어요? 아 근데 그 진짜로 좀 뭔가 찔러서 내가 진짜 그렇게 했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 나 왜 얘가 보고 있으니까 팔면 더 화가 됐어 솔직히 몸에 압박을 했구나. 아니 팔면 뭐 이런단 말이야. 나 얼마나 기분 좋아. 취하지 또 다 잘 챙겨드렸어요. 네. 하지만 네, 다 감사하니까 여기 와주신 게 저희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실 저희를 보러 왔다가 제품에 취해서 더 좋은 제품들 만나고 언니 오빠들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공간이 너무 이뻐요. 뭐 이런 걸 사실 더 바라거든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많이 놀러 오세요.